내가 볼게. 아는데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보여줘야 돼 여러분. 이거 보여줘야 된다. 자, 자기가 이제 실제 방문해가지고 책을 살 경우에는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이걸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블로그에 이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쳐봐.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 책이 있는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가,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자, 여기 지금 위에 교보문고, 영보문고 있는데 밑에 것을 눌러보죠. 자, 그리고 또 여기를 눌러봐. 이렇게. 그러면 강남, 뭐 인보권, 뭐 동대문 막 이렇게 있어. 그 이 서점들이 말이지 한꺼번에 여러 번 사는 게 아니라 몇 번 사놓고 그냥 팔리면 또 사고 팔리면 또 사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머물고 이렇게 그냥 연락도 안 해보고 방문했다가는 여러분 허탕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매장 재고 위치를 확인해서 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났네. 아,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책을 구입하면 책 표지 안에 뭡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상하게. 이거 뭐야? 돋보기 풀어보자. 그렇지. 이렇게. 장학생 선발 이벤트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 자금을 10명, 1억입니다. 1억. 1억을 내가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송 영문법이 그 뭡니까? 베스트셀러 1위 아닙니까? 그 보여드렸나요? 내가? 하도 그냥 촬영을. 이게 촬영. 내가 촬영 기사가 없으니까 틀리면 다시 하고 그랬더니 몇 번이나 이 뭐야 반복을 했어요. 또 기계치라 이게 카톡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잘 보이게 할까 그래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고,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지금까지 잘, 뭐 글씨 키울 수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우연히 발견했잖아. 글씨 키운 걸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글씨가 안 커지니까 가서 카메라를 당겨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글씨 커지는 거 배웠는데 오늘 배웠어요. 그래서 언제 배운 거냐? 일단은 1788권 가운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 이 책은 중학교 1학년부터 토익, 토플 과정까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교재는 또 좋은 교재지만 이게 기초만 있으니까, 기초만 있기 때문에 기초 다음에 또 중국 가야 되고 중국 다음에 고급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 기초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좀 더 보여드려야 돼. 이거 저거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글씨가 보이려나? 아, 보인다. 이야, 이거 보인다, 이거. 다행이다. 자, 보이나요? 어디 한번 또 보고, 확인해보고. 확인해보고. 이 글씨가 보이는가? 자, 이 학생 보세요. 여기 고등학생이 아닌데, 여러분 동생들을, 고등학생들.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해갖고 걱정이 있었어요. 요 6월달은 6월 3일 날짜가 6월 3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뭐냐, 영어를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하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아이 참나 뭐지? 다음이 없어. 이 다음이. 이게 이 학생이 60점 맞았다, 50점 맞았단 말이야. 50점 맞았는데, 왜 그게 없지, 진짜? 50점 맞았는데, 이게, 여기, 이야, 이거 뭐. 왜 좋죠? 아무튼 50점 맞았는데, 여기 보면 6월 3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8월 10일, 기말고사 1등급. 제일, 10월 10일, 고3입니다. 빨리 보여줄게. 4, 5등급. 10월 12일이나 수능 보기 15일, 아니, 40일 전. 4, 5등급. 그런데, 몇 등급? 영어 2등급. 11월 23일 2등급. 7등급. 2학년 7등급 정도라서 제가 이번 정신 차린 거라서 대전에 있는 이때가 며칠이냐? 12월 12일. 기말고사 보기 전입니다. 제가 쪽집게 문제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몇 등? 반에서 2등. 자,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형식 설명 감사 나온다 여기 놔두고 ABC밖에 몰랐는데 영어 공부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외우려 하지 않아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영어가 쌤 때문에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등등등 아주 많아요. 어쨌든 이제 총정리 3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확히 토익을 짚어서 어디에서 나온 것만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입시 여러분이 공부하면 바로 고득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기초, 기본, 중급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공부 과정을 정확히 알았죠. 과정 알았으니까 자기가 시간 전략만 못 짜. 예를 들어 난 3개월 후에 몇 점 맞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몇 시간 하고 이걸 정확히 정해줄 테니까 그 부분도 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다 있어요. 한 달 과정, 2달 과정, 3달 과정, 4달 과정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보고도 자기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상담해 주시면 이제 모두 공부한 걸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만 가볍게 그 부분만 뭐 1인당 2-3분 하면 되잖아요. 뭐 3분 안에 이렇게 끝낼 수가 있으니까 상담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도 나를 도와주세요. 파이팅!